네, 안녕하십니까. 남성복 디자이너 비욘드 클로젯 고태용입니다. 2008년에 런칭을 했고 서울 패션위크로 데뷔를 해서 클래식 룩에 대해서 어떤 재해석, 프레피한 느낌의 룩들 여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뭐 재미있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. 열심히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오늘은 남성복을 여자가 입었을 때 어떤 새롭게 줄 수 있는 느낌, 그리고 저희 옷들을 새롭게 스타일링했을 때의 느낌을 보는 그런 재미있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. 요즘에는 굉장히 좀 믹스매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쇼에서도 보여지고 하는데, 오늘은 입었던 거는 이번 FW 때 유행한 레이어링 그 스타일링을 해서 긴 베스트에다가 뭐 쇼트한 맨투맨 스웨트셔츠를 입고 거기에 페미닌한 어떤 그런 슈즈를 매치를 하면서 약간 하이패션과 클래식과의 어떤 믹스매치 이런 거에 약간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. 두 번째 룩은 굉장히 클래식한 핀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자켓인데, 스포티한 어떤 베이스볼 점퍼의 디테일들을 사용을 해서 믹스한 자켓을 굉장히 클래식한 룩이랑 믹스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팬츠 같은 거 보시면 무릎 부분에 덧댐이나 밑단의 어떤 시보리 같은 것도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과 스포츠한 느낌을 잘 믹스해 준 것 같고, 뒤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어떤 재밌는 스웨이드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뭐 네이밍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위트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룩은 클래식 룩의 전형적인 룩이고요. 근데 여자가 입었을 때도 굉장히 세련되고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룩이면서 군데군데 이런 데 이제 들어간 어떤 배색, 뭐 이런 바지에 테이프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위트 있는 어떤 클래식 룩을 한번 또 제안해봤습니다. 비욘드 클로젯을 좋아해 주시는 여자분들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, 비욘드 클로젯의 어떤 맨의 어떤 사이즈를 줄여서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보이프렌드 데님이라든지 보이프렌드 자켓, 뭐 넉넉한 실루엣의 맨투맨,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일 것 같아요. 앞으로 또 계속 열심히 해서 여성복도 재밌게 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. 또 제가 재밌는 거 있을 때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